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파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송파에서 재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할 말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기자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짧으니까 저희 내용을 좀 집중해서 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보도에 적극적으로 좀 크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기자의 회견문을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시민사회는 송파을 국회의원 선거, 재선거에서 송기호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불의의 부정에 맞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말합니다. 촛불 시민의 야망을 담은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지금 정치가 할 일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 곧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주권은 당당히 시민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는 추운 겨울 광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저해하는 각종 구태 및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위한 입법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 정비가 긴급히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가까운 이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절실할 때입니다. 정의롭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송기호 변호사는 그의 인생을 일관되게 공익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암흑한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과감히 이에 맞서 선두에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수십 년 함께 해왔습니다. 일제에 의해 혹독한 고초를 당하신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목노아우는 가습기 피해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코피를 쏟아가며 밤을 새며 국제통상 문제를 연구하여 이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뿐인 정의가 아니라 실현한 정의를 세워왔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로서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또 인권과 공익활동에 그만큼 헌신해온 유능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송파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시민들과 어르신들이 돈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문을 두드리기 어려울 때, 청년들과 여성들이 법 지식이 필요할 때, 무료 마을 변호사로서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지키고 성장을 시키는 운동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시민들의 활동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빵을 전진한 이들을 돕기 위한 복지활동에 함께한 이들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거신들의 병을 방을 새로 도배하고 장판을 깔고 창호를 붙이는 고치는 구슬땀 흘리는 현장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떼는 분들을 위해 찬바람 부는 계절마다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며 골목골목을 나르는 봉사 현장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비정규 청소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교회의 애고 없는 강제 집행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져 교인들이 길거리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 그는 송파에서 23년을 함께해온 순교입니다. 구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오랜 세월 여야 없이 송파 지역은 소위 낙하산 공천이 횡행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와는 달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는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까운 지역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싱이나 복싱이니 복시민이 얼굴 마련이니 하며 힘재랑 백재랑 하는 수준 낮은 정치 언어, 구태정치, 줄세우기 정치 등을 우리 촛불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에서 봉사하며 공익을 위해 국익을 위해 삶을 살던 송기호 변호사에게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한 사람들이 바로 송파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오랫동안 활동하며 그의 진정성과 유능함을 경험했고 그가 지금 시대의 원리,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고 국회에서 시대정신을 실현할 최책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송기호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송기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자부심 강한 송파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하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송파 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하여 20인 1동 이사입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30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엊그저께 있었던 소위 이번 6.14 부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들이 최재성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줄세우기 정치, 갑질 정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현재 송파에 규모 있는 시민사회단체만 30개를 대표해서 나왔고요. 소규모 작은 모임들까지 하면 약 100여 개가 됩니다. 현재 30개 그 시민사회단체 회원 수는 약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늘 선언이 꽤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추운 겨울 광장에서 고생을 하면서 세운 소위 촛불 정권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형편없는 구태 정치들이 반복되는 것, 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처럼 역시 소위 낙하산들이 내려와서 지역을 흐트리는 것,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좀 잘 담아서 저희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적극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상